죽은 자는 말이 없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자신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에 불안하지만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기에 안전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범죄자들의 희망과는 달리 죽은 자들은 흔적을 남겨 말을 대신했고 경찰은 살해 현장에서 단서를 찾아내고 망자의 시신을 부검해 범인을 추적하는 데 성공하는 등 사건을 풀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건 전부 과학기술이 발달한 20세기 이후에나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당장 우리 조상님들만 해도 망자의 시신을 통해 억울한 죽음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조선시대엔 사람이 죽으면 오늘날처럼 시신을 확인하고 수사했습니다. 보통 이것은 해당 지역의 수령이 맡게 되는데 수령 아래에 응참각인이라고 불리는 실무자들이 나섰습니다. 응참각인은 의학 전문가 의생, 법률 전문가 율생, 잡무 담당인 향인, 기록을 담당하는 일반 아전, 그리고 시신을 만지고 살피며 직접적인 조사를 담당하는 오작인이 있었습니다. 이 응참각인은 조선시대 관청의 하급관리인 아전으로 시신을 만지는 오작인은 그 중에서도 말단이었는데요. 그러나 오작인이 하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가 시작되는데 굉장히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저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고 범인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 가족이나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심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작인은 검험을 시작했는데 시체의 위치, 방향, 흉기 확인, 시체의 신장과 얼굴, 팔다리 조사 등 수사관의 역할과 검시관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때 시체의 상태도 기록했는데 정수리부터 시작해 발끝까지 76항목을 살펴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시장이라고 해서 세권을 작성한 다음 해당 관청, 유족, 중앙정부로 보냈습니다. 오작인이 시신을 확인했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또 다른 오작인이 검시를 진행해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초검이라고 하고 그 다음은 복검이라고 했습니다. 두 검언 결과가 일치하면 그대로 종료했지만 서로 결과가 다르거나 검시를 해도 사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다른 지역의 오작인을 불러 다시 검시했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가 발생하면 3검, 4검이 진행됐고 3검부터는 중앙에서 관리를 보내 판단했으며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왕이 직접 보고를 듣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한 조선의 집념은 대단했는데 만약 시신을 매장한 후에 새로운 증거가 나올 시 무덤에서 시신을 꺼낸 다음 다시 검시하는 불검이란 과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단 관리인 오작인은 무엇을 근거로 시신을 조사하고 사인을 밝혀낸 것일까요? 과거 원나라엔 무원록이란 의서가 있었습니다. 원통함이 없게 하는 책이란 뜻인데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법의학서로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원인을 밝히기 위한 방법이 적힌 책입니다. 고려에서도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되죠. 이것이 세종 20년에 번역을 거쳐 조선의 현실에 맞게 개정해 편찬한 것이 조선판 무원록인 신주무원록입니다. 세종 24년엔 모든 검시를 무원록 규정에 따르도록 했고 사건이 발생하면 앞에서 봤듯이 검시 기록을 관으로 보내 재판을 실시했습니다. 법의학적 지식을 형사재판에 이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신주무원록은 350년 동안 조선검시의 교본처럼 쓰이다가 정조 16년에 내용을 보강한 증수무원록으로 진화합니다. 오늘날 수사를 할 때 여러 도구를 사용하듯이 오작인에게도 검험에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관척, 순도 100%의 은비녀가 있는데 관척은 상은의 크기나 깊이 등을 기록할 때 사용했고 은비녀는 항문이나 구강에 넣어 독살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술, 술지개미, 식초를 사용해 시체를 닦아냈고 소금, 파인 부분, 매실과육 등으로 상처 부위를 문질러 상흔을 드러냈으며 창출, 조각 등의 약재로 시신의 악취를 제거했습니다. 밥을 이용해 반개법이란 것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쌀밥을 시신의 입에 넣고 한지로 덮어뒀다가 시간이 지난 후 꺼내서 닭에게 먹여보고 닭이 휘청거리거나 죽는 등 이상 반응을 보이면 독살, 문제없으면 독살이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밖에도 흰 종이를 이용한 방법과 먹물을 묻혀 스며들게 해 골절 부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고 강한 식초를 사건 현장에 뿌려 혈흔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청소한 뒤 강한 식초를 뿌리면 이 강한 산과 단백질이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원리라고 하네요. 오작인은 도구 없이 사인을 규명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색을 살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적색은 구타나 목을 맨 경우, 청색 계통은 질식사, 중독사, 백색은 동사, 익사, 황색은 병사한 것으로 판별했습니다.
또한 상처가 나타난 부위를 통해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은 시신이라도 다리, 발, 어깨에 상처가 많으면 실족한 것으로 봤고, 반대로 양손에 상처가 많으면 누군가 떠밀어 죽은 것으로 봤는데, 누군가 밀어서 떨어지는 경우 머리 등 상체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양손과 팔로 머리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 조사 방법 중 뭔가 미신 같은 애매해 보이는 방법도 있었는데, 익사체의 경우 남자는 엎드려 있고 여자는 누워 있다고 하며, 그 원인을 남자의 양기는 얼굴에 모이고 여자의 음기는 등에 모이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이상한 친자 여부 확인 방법도 있는데요. 죽은 부모의 해골에 자식의 피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친자의 경우 피가 뼛속으로 스며들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시신이 눈을 뜨고 있거나 주먹을 쥐고 죽으면 죽은 자의 원한이 깊게 남은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오작인이 밝혀낸 억울한 죽음 중 유명한 사례로는 구한말에 벌어졌던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1904년 5월 경상도 문경에 살던 양반 안재찬의 아내 황씨가 천민 정의문의 집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문경군수 김영련은 오작인 김일남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고, 안재찬으로부터 전후 사정을 청취했는데, 안재찬은 자신의 아내 황씨가 천민 정의문에게 겁탈당할 뻔했던 적이 있었고 이에 수치심을 느껴 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오작인 김일남은 검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을 매서 자결했다는 사람의 몸에 구타한 상흔이 뚜렷했고, 일반적으로 목을 매 자진한 사람은 목 앞쪽에 흉터가 나야 하는데, 황씨의 경우 뒤쪽 끝으로 조른 흔적이 있는 등 교살의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김영련은 이를 근거로 안재찬을 추궁했더니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어느 날 안재찬이 집에 들어와 보니 정의문이 황씨를 겁탈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문은 안재찬을 보고 도주했고, 안재찬은 그를 쫓았으나 추격에 실패했죠. 대신 정의문의 집으로 가서 정의문의 조부를 잡아 때리고 겁박했습니다. 이에 정의문의 조부는 정의문과 부인 황씨가 오랫동안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했고, 안재찬은 이 말을 믿고 분노해 앞뒤 가리지 않고 황씨를 구타하다가 그만 살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이처럼 오작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수사했으나 사회에서 보는 눈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체를 만지는 일이다 보니 사람들은 오작인을 천시했죠. 훼손된 시체가 발견되면 오작인이 시체를 잘라서 팔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또한 많은 직업이 그러하듯 오작인 역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아전이라는 이들의 직업 특성상 이렇다 할 급여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종종 뇌물을 받고 조사를 허술하게 해주거나 거짓으로 사인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한 조선의 집념은 굉장히 집요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묘를 파내 시체를 조사하는 굴검을 했고, 이외에도 시신의 생식기까지 조사해 사인을 규명하기도 했죠. 다만 묘를 파는 것에 대해선 각 왕마다 조금씩 입장이 달랐는데요. 숙종 18년 숙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인사건에서 시신을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런데 수령들이 이를 싫어해 아전들에게 맡기고, 아전들은 농간을 부리니 원통함과 원한이 일어나게 된다. 이 뒤로는 해당 관원이 친히 관을 열고 복검하기를 무언록대로 하여 염려가 없도록 하라. 다시 말해 관뚜껑을 열어서라도 망자의 억울함은 해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영조는 영조 41년에 검엄이 부실하더라도 물증이 있으면 추검할 필요 없다. 또한 매장하고서 곧장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사자가 서로 화해했다는 것이니 이미 매장한 것을 다시 검엄해야 하는가. 그것은 당한 자가 두 번 피살되는 것과 다름없으니 매우 잔인하다. 이 뒤로는 매장된 자는 검엄하지 말라 라며 물증이 있다면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관뚜껑을 열 필요가 있겠냐며 금지시켰습니다. 다만 묘를 파는 굴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영조 개인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조 사후 정조가 왕이 되자 우의정 정종겸은 이미 묻었다는 것으로 검진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죽인 자가 유행이 죄를 면하는 일이 있게 해선 안 됩니다. 일체 무언록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 라고 건의했고, 이에 정조는 선왕의 하교는 시신이 백골이 되고 관련자들끼리 화해를 했다면 굴검하지 말란 것이었다 라며 앞으로는 의심이 있으면 중앙에 보고하고 굴검하라며 굴검 금지를 철회했습니다. 오작인은 조선사회에서 하찮은 대접을 받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이 맡았던 일은 누구나 하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었죠. 오작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인을 규명하며 조선시대 과학수사에 선봉에 섰습니다.